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더 많은 은총이 아주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멘. 이번 계속된 이 모든 고통을 여러분들의 0.6점 치유를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다는 모르실 겁니다. 저도 다는 모릅니다. 그 크신 사랑은 이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암이 치유가 되고 어떤 병이 막 치유되고 그런 것만 은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무지무지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랑이게요? 하나님 사랑. 예, 그 사랑 정말 눈물겹게 많이 받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성령께서 왜 너의 삶을 전해라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한 가지도 만족하게 해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순한 일 했죠. 그 어린 것이 막걸리 거리다 쓰러졌어요. 술 취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왜 나를 이걸 시킬까? 안 했어요. 그래도 어른들은 안 놀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좌절스럽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깨어납시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멘. 모든 것은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삶을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아 이제까지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흙에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겨우 깨어나 다시 숨을 거릅니다. 울지 않았어요. 아 그래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누굴 원망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성모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좀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주님 성모님을 생각하면 아픕니다. 눈물도 납니다.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한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모님께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어떤 일이 밤늦게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아름답게 봉헌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게 되고 왜 이러실까? 난 정말 첫돌도 안 빠지고 성시간도 안 빠지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통만 알아가실까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사랑을 이렇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까? 아멘.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반드시 뜻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은총을 나중에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새 청년한테 강목으로 두들겨 맞은 거 이야기했죠. 네. 그 뒤로 어디서 이제 탈출해서 무엇을 할까? 저는 하루도 쉴 수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날 안 보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는데도 거기서 돈을 안 준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을 볼 필요가 없어. 참 좋은데 돈을 안 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또 무엇을 할까? 그렇게 지나가는데 수표물학원이 있어요. 손뜨개 지나고 수표물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남자들이 없잖아요. 여름이라 문 열어놓고 다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제 그 학원 좀 다니고 싶다고 하려다가 아 미안해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도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 말 못하겠다. 다시 또 올라왔어요. 꼭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배울 수는 없고 에이 모르겠다. 밖에서 배웠어요. 한 번만 배우면 다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시골 아이들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그들은 또 얼마나 배우고 싶었겠는가. 그래서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곰꽃을 배웠으니까 곰꽃을 다 가르쳐줬어요. 내 자존심은 다 버리고 문 밖에서 배워가지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는데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뿌듯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진 거 남이 못 가진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논하줘 보세요. 진짜 뿌듯해요. 못 먹은 사람 내가 논하줘 보세요. 진짜 뿌듯해요. 옷 없는 사람 옷 나눠줘 보세요. 진짜 뿌듯해. 내가 입고 싶은 옷 또 논하줘 보세요. 진짜 뿌듯해요. 그동안에 제가 우리 어머니 나가서 장사하시고 식사 많이 거르셔요. 그걸 생각하니까 장사꾼도 일부러 오라고 해서 제가 먹을 밥 드려요. 그 사람들은 홍보 다니니까 밥을 많이 먹어요. 제가 두 끼 먹을 밥을 한 끼 먹어요. 그럼 저는 두 번 굶어야 돼요. 거지들 먹이면 거지들은 한 사람이 제 하루 먹을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저는 하루 굶어요. 옛날에는 가족 거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오면 저는 3일 굶어요. 겨울에 오면은 내가 잔 방에서 재워지고 같이 밥 먹고. 그런데 고맙다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때로는 거지들이 자기 물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쌀하고 보리쌀하고 막 퍼져가지고 막 달래가지고 그냥 보내고 샘치고 내가 먹는 샘치고 그럼 그만큼 제가 굶어요. 기뻐요. 그리고 하루는 또 어떤 거지를 재워줬더니 아침에 부엌에 가서 밥을 했는데요. 아니 조금 있는 돈하고 막 그저 물건하고 쌀하고 다 없어지고 금세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또 기쁜 거예요. 그래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지. 생친 거예요. 그만큼 제가 굶으면 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이 입에다 자갈을 쳤냐 벙어리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받을 몫이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고통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아멘.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하면 우리 천국하기 어렵습니다. 살신성인은 못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고통,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아름답게 지옥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잘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나서는 그런 사랑들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랑으로 쭉 하나님께서 저를 길들여 오셨습니다. 이제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고통 중에 8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저는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 절대 아닙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그를 다독거려주고
제 품에 안아주고 제 팔베개까지 해주면서 재워줬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모든 병이 다 치유됐습니다. 근데 가인한테 간 겁니다. 거기서 배가 되고 내가 오늘 너에게 아기를 주겠노라 했어. 근데 배가 계속 불러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 있어요. 너 애기 아니야. 병원에 가봐. 그러니까 가해자가 네 가까운 사람이 면을 요구할 것이다. 넘어가지 말아라. 3개월 넘고 4개월 됐어요. 아야, 애기 아니면 어쩔래? 병원에 가봐요. 언니, 나 애기 뛰어. 애기 놀아. 만져보니까 진짜 애기가 뛰는 거예요. 잡혀요, 애기가. 항상 그냥 나오는 말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라고 이제까지 믿었는데 그럼 내가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떡해? 예수님께 제가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했는데 5개월째 됐어요. 근데 또 제가 병원에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그 식구들 만약에 아니면 어쩔래? 나중에 아니면 실망할 거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 그랬더니 언니 내 배 만져봐. 주저주저 부은 거예요. 했는데 상상임신. 마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기가 놀게 가고 배를 부르게 갑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에게 3년 후에 내가 애기를 주겠다. 그런데 3년 후에 그 애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CT 찍으려고 CT 속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주머니 혹시 임신했는가 모르니까 산부인과 먼저 가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임신 3개월 된 거예요. 딱 3년 만에 아기를 주는 거예요. 경기도 또 대형자 세대가 왔는데 아기가 못 나오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주신 아기니까 당신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아들 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기를 도저히 못 나가지고 개복을 했대요. 개복을 한 것이 뜻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있어서 기도를 했더라면 자연분만을 했을 수 있는데 자연분만 안 한 것이 뜻이었습니다. 왜냐면 딱 배를 갈라서 보니까 큰 혹이 두 개 안 있었대요. 그 혹이 있으면 애가 유산될 수밖에 없대요. 너무 기적이라고 그랬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난소에 완전히 아기를 100% 못 낳도록 염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난소로 임신을 했는지 그랬대요. 그때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가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과 인턴이 얘기만 쏙 꺼내고 그냥 막아버렸어요. 안 그랬으면 그걸 잘라냈을 텐데 다음에 바로 또 얘기가 들어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완전히 기적을 또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혹도 그대로 있었고 난소도 그대로 100%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한 거예요. 아들 또 낳았어요. 내가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성모님 모셨던 아파트 거기도 그냥 살게 해주고 한 달에 25만원씩도 줬어요. 생활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반대하는 본당 신부님하고 짜고 완전 모함편이 주님한테 쓴 거예요. 나야 괜찮다 해도 예수님 성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많은 은총을 주셨는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주님 성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잠깐 눈이 멀면 귀가 멀면 그렇게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2016년 이번 성금요일날 제가 하나님한테 또 갔다 왔습니다. 화요일부터 계속 제가 저체온 중으로 22.3까지 그렇게 내려가서 아주 죽을 뻔하다 또 살아났는데 이번에 얼마나 추워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찰 정도로 이 몸이 막 빳빳하게 다 죽어가는데 그날도 저체온증이 왔어요.
초청 중에 오니까 가지 말라고 성혈 조매실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죽어도 함께 가겠습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상체에서 예수님께서 두들겨 맞으시면서 쓰러지실 때 저도 쓰러졌습니다. 실체에서도 함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구처에서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막 살점이 떨어나갈 정도로 피가 튀면서 그 고통에 동참했기 때문에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체증이 감겨져가지고 살이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피가 막 흘러내리고 그렇게 막 때리니까 다른 병사들이 그만 때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고난을 다 받고 모욕을 다 고통을 다 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까 봐서 더 이상 때리질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12차로 저는 가서 위폭 부정이 있어서 제가 장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심근경색 모든 기능이 저하됐고 절체온증도 와서 거기에 엎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 이 몸은 주님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당신께 온전히 맡겨드리라이다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땅에서 냉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죽어도 당신의 것이요 살아도 당신의 것이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중에 인주를 해주시고 이 세상 정말 얼마나 암흑의 세대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를 데려가 주셔도 주님 뜻이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엎어져서 있었는데 혼미해지면서 제 정신을 잃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를 이제까지 몇 번이나 살려서 세상에 파견시켰는데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로든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그리고 제 이 목숨을 거둬가주시라고 말했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을 정말 구원해주시라고. 네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때문에 더는 죄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말 죄를 짓고 있잖아요. 더는 저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네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그것은 계속 될 것이다. 독생성자의 아들 예수도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아 그렇구나,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신성이라는 너와 같은 작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벌을 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영롱한 빛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나병 환자처럼 막 눈도 막 비틀어지고 막 온몸 피고름이라고 막 몸도 다 비틀어지고 이상한 그런 나병 환자가 왔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 비틀리고 정말 무서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애걸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런데 사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몇몇 분이 계셨지만 그분들도 너무 성질하니까 얼른 달아들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서 그들을 안고 그 고름나고 피나고 막 비틀어지고 짓물려 그들을 제가 안고 허나 뽀뽀하고 이긴 불어넣어 줬더니 정상으로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그것이다 그러셨어요. 또 내려오는데 음란죄들이 난무해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하는데요, 어린아이까지도 친아버지가 막 성폭행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그들의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그때 이미 마귀한테 안내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어머니인지 아들인지 자식인지 그 딸인지 그것도 분별을 못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천륜은 저버린 것이지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폭행을 하고 서로 살도 뜯어먹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제가 뛰어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생살을 뜯기니까 얼마나 아픈지 제가 막 아가 소리하면서도 계속 그들을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혈을 내주셨어요. 네, 네. 예수님 모두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 네. 예수께서 성혈을 내주시는데 그때 제 살을 뜯어먹는데 뜯어진 것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받아들인 영혼들은 깨끗해지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한테는 내리다가 예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는 성혈배가 다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3차원 4차원 다 넘어서 가는데 바로 나도 여기 성겼습니다. 다섯 신부님들과 순례자들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강복을 하시고 영광송을 하면서 깨어났는데 바로 그때 우리 신부님들과 우리 수호자들과 순례자들 모두가 영광송을 함께 자고 똑같이 바치게 됐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이미 절체운전 치유를 받았습니다. 절체운전 치유를 받았지만 다른 곳에 다 그냥 아팠어요. 와서 보니까 성혈이 많이 내려져 있었어요. 근데 속에도 다 피투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도 다 찢혀 상처가 막 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의 상처입니까? 우리는 통해도 기뻐하고 웃음을 주셔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봉헌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맙시다. 2001년 4월 1일 날 우리에게 성모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불림받아 아멘 응답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천국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너희를 기다리는 천국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성덕을 태동시켜서 완덕으로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나무를 얻게 될 것이고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늘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님의 들보가 이 마음 안에 그냥 가득가득 차 있어요. 아님의 들보 이걸 온전히 버립시다. 나도 순례자들 정말 기뻐하십시오. 불림받았다는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십시오. 늘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언제나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의사이신 주님께서 무게게 오시죠? 병자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병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 육적은 우리는 병자입니다. 병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죠. 우리는 태중에서 돼지까지 받았던 많은 상처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떤 수녀님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 피눈물 흘리시는데 아 수녀들이 계속 여기 막 차대기로 가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성모님 오시는 건 당연 지사다. 목탄지가 된 이 세상을 보고 성모님이 안 오시겠는가. 그러니까 가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진목단이라. 아, 네. 그런데 하도 가니까 자기가 와보고 말하려고 왔어요. 근데 성모님의 피눈물 앞에서 자기가 무릎 꿇는 거예요. 네. 성모님 앞에서는 작은 아기가 그냥 우신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네. 그 수녀님이 아는 걸 베낄 수가 없더래요. 네. 갖고 와서 전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 백문이 불일견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녀들을 못 가겠는데 한 번 성모님 앞에 오니까 딱 무릎 꿇게 되고 아, 이제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했대요. 이제까지 너무너무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성모님 피눈물 앞에서 이제까지 너무너무 잘못 살았구나. 네. 그걸 느낀 것입니다. 네. 드라마 시간 되면 그냥 성물도 그냥 정신없이 빨리빨리 바치고 드라마 봐. 그리고 목적이도 빨리빨리 바치고 또 드라마 봐. 이렇게 하는 생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잠을 잘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새로워진 것입니다. 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진복자가 아니라 백문이 불일견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네. 우리 생활 기도는 무장하고 오늘 영성으로 무장하여 천국을 매일매일 누립시다. 이것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립시다. 그리고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실 때 바로 천국으로 올라갑시다.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시더라도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달아든다면 너희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혈비를 내리셔서 여러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맡긴 것을 뚫어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봉헌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 고통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미움과 저주를 했던 것들도 다 용서 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 청할 때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슬픔들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지난 날에 아픈 상처 성혈로 씻어주소서. 고뇌하며 방황하는 이 죄인